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STX 조선해양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관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목적은 회생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STX 조선해양 진해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법정 관리 신청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현장 검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다시 한번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2시간여에 걸친 신문에서 법관들은 저가 수주에 대해 따져 묻고 앞으로의 자구 계획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X 조선 측은 중형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가능성을 봐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 직원들도 상당히 기가 올라갔죠. 이제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신문이 유익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의 플랜과 의지가 아주 강한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결정하시는데 큰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관점이 최우선이며 원론적인 얘기라고 전제하면서도 회생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의견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최대의 목적은 회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원은 2주 안에 빠르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노동조합, 사내외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